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컵 출력 상태 혹시 카페에서 확인하셨나요? 잠깐 시작 전에 카페에 가서 한번 지난주에 했던 컵 출력을 한번 출력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쿠키 커터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컵홀더를 제가 못 찾아서. 네,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중에 만들었던 컵 홀더고요. 대략 출력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와서 안쪽 종이컵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출력되면서 노출되는 양을 좀더 많이 줬더니 내부로도 약간 이제 지름이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PLA로 해봤고요. PLA 특성상 뜨거운 물을 담았더니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약간 흐물흐물 이렇게 그 약간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그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이거 홀더 같은 경우는 ABS 출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되게 열에 의외가 아니라 네 원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열에 매우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PLA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네 휘거나 이렇게 변형을 하면 네, 쉽게 굽었던 거를 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축이 좀 잠깐 이렇게 조금 일어났다던가 하면 그 부분을 물에 담가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살짝 피거나 뭐 이렇게 가공을 할수 있겠다. 네, 그런 걸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컵홀더. 네, 역시 잘 나왔는데, 네, 역시 뜨거운 물을 담았더니, 그 뜨거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잡았더니 약간 좀 말랑말랑 해지더라고요. PLA라서 아무래도 뭐 서포터 제거하고 후가공하는 데에서 조금 ABS보다 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루가
너무 그 갈리기보다는 이렇게 부서지거나 쪼개지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그 갈아놨던 가루들이 몸에 이렇게 붙거나 이러면은 되게 좀 따갑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뒤에 이제 가공과 갈거나 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 재질 느낌은 좀 PLA가 좋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ABS보다 대신에 조금 물성이 열에 매우 약하고 네, 잘 갈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진행 중인 탁상시계, 지난번에 저희 카페에 저희가 그 시멘트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몰드를 떠서 네, 몰드에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서 시계를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석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석고는 경화되는 시간도 좀 매우 짧았고요. 그리고 또 석고로 했더니 아주 깨끗하고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석고 위에 수채화로 이렇게 색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쿠키 커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의 그 많은 부분은 이제 라인 작업, 예, 라인 선을 편집하는 작업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배트맨 모양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쿠키 커터들 중에 제가 보니까 배트맨 모양의 쿠키 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지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요거요. 네, 요 배트맨 모양의 쿠키 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 커터가 보니까 일단 그 외곽의 이 라인은 쿠키를 잘라주는 부분이라서 더그 높이가 올라와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그 라인은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배트맨의 이미지를 그 배트맨 로고를 보고 해야 되니까 배트맨 로고를 제가 인터넷에 다운 받았고요. 그거를 바탕화면에 이렇게 배경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에 넣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네모를 그려놨는데요. 자, 이거 네모의 의미는 3D 프린터에 출력되는 사이즈를 제가 확인하려고 200에 200짜리 네모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스탠다드 메뉴에서 이쪽에 보시면 서페이스 여기 꾹 눌러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픽처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이 픽처 프레임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픽처 프레임을 클릭하시고, 픽처 프레임을 클릭하면 바로 이제 비트맵을 넣으라는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배트맨 로고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배트맨 로고를 이제 뭐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면, 자, 여기다가 바탕에다가 화면에 클릭을 하시고요. 하면 이렇게 네모가 그려집니다. 이때 네모가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제 스냅이 딱 걸려서, 네, 이렇게 그 올쏘, 네, 이렇게 수직하고, 네, 이렇게 수평으로 딱 스냅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적당하게 일단은 놓습니다. 놓고요. 정확하게 내가 이그 로고의 그 쿠키 커터를 내가 사이즈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로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는 몇으로 두고 싶은지 먼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입력을 합니다. 자, 저는 쿠키 커터 한 10cm 정도 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하죠.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길이가 100인 라인을, 네, 그릴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을 제가 좀잘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더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 끝부분을, 예, 이미지지만 끝부분을 대략 여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스케일 버튼, 예, 스케일 명령어 여기 있죠? 네. 여기서 3D 스케일로 하셔야 돼요. 예, 3D 스케일로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자, 밑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 끝부분 이 부분까지 되는 길이를 어디까지 맞추냐면, 자, 여기 이렇게 맞춘다. 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10cm인데 이만큼 있었던 그 부분을, 네, 여기 10cm에 맞추면서 스케일이 작아진 거죠.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죠. 자, 여기서 원이, 제가 원보다는 사각형이 낫겠네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를 일단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이 길이가 얘처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여기로 이렇게 에 맞춰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시고 먼저 기준점은 당연히 이제 여기겠죠. 여기서 찍고 전체 길이 여기까지 이 부분이 얘처럼 길이를 맞춰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사이즈에 맞게 전체가 작아진 거죠. 네,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잘뭐 이해 안 되시면 바로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배트맨을 일단 로고를 적당한 사이즈로 줄였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네,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고의 이 노란색 외곽 부분의 라인과 안쪽에 검은색 라인을 일단 컵으로,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곽의 라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은, 요걸 클릭해서 네, 요렇게 진행. 그냥 저는 원으로 하겠습니다. 원으로. 자, 서클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때도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스케일을 줄이는데, 자, 건보를 켜놓고 하면, 아무래도 줄이기가 쉽겠죠. 이렇게 건보를 켜놓으면 요거 그 녹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쭉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대략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위치도 살짝 움직여서 제대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쪽 라인 옵셋을 해서 요만큼을 안쪽으로 작게 일단 하고 나머지 라인을 그려가면서 트림으로 잘라서 모양을 다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옵셋. 자, 옵셋을 하시고 자, 안쪽으로 3mm 정도 3mm보다는 한 4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4m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바깥쪽 커브랑 안쪽 커브.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려놔야 아무래도 좌우 대칭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커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트림으로 이 부분들을 교차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잘라낼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이 라인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따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커브 중에서도 두 번째에 있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여기 클릭.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잘 그리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대략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쪽에 있는 요 형태로 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자, 여기서 그대로 다시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냥 바로 끝내세요. 끝내시면 여기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클릭,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자, 여기는 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교차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자, 적당히 교차를 해서 역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커브로 하셔도 되고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폴리라인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 여기 클릭, 자, 여기에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배트맨 그이 로고 이미지는 라인이랑 겹쳐져서 라인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로고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 그려졌던 선을 다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에디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포인트를 포인트 온 해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하실 때 이런 포인트가 좋은지 아니면 라인 위에 있는 이 포인트를 직접 움직이는 게 좋으시면 요걸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옆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이 포인트를 이용하는 게더 좋으시면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적당하게 이미지를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또 이쪽도 다듬어서
배트맨 로고의 이미지를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아, 우선 좌우 대칭으로 복사를 하죠. 네, 이렇게 요거를 미러, 네, 미러 버튼, 자, 미러 버튼을 눌러서 네, 좌우로 복사를 합니다. 하고 전체 다 선택하셔서 전체 다 선을 다 전체 다 선택하셔서 트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트림 버튼 눌러주시고 요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 확대하셔서 꼼꼼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안에 배트맨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만드셨으면 역시 마지막은 조인, 조인으로 다 붙여주시고요. 자, 다 붙여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쿠키 커터의 모양처럼 요 부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외곽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서 옵셋. 자, 옵셋 하시고 두께를 1mm 정도 하는 걸로 하죠. 1mm. 자, 1mm 정도로 하셔서 이렇게 옵셋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배트맨은 역시 옵셋 얘도 1mm 정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이렇게 두께를 더 두껍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임의에 따라서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께를 똑같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곽에 있는 건 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꺼워져야겠죠? 예, 높이가 더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얘는 15 정도 하면 될까요? 15mm. 네, 엔터. 그럼 많이 두꺼운데요? 네, 15mm는 좀 그렇고 10 정도 주겠습니다. 10. 네, 제가 요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1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배트맨 무늬는 익스트루드 살짝 무늬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익스트루드 하셔서 얘는 아예 그 쿠키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얘는 한7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7.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 쿠키 커터를 꾹 눌러서 쿠키를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조금 반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쉐이더를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바닥면과 붙어서 잘리고요. 여기는 이만큼 한 3mm 정도의 공간이 이제 생기겠죠. 얘가 10이고 얘가 7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안 잘리고 이제 홈이 이렇게 깊숙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당연히 이게
두 개가 떨어져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두 부분을 연결되도록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밑에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우선 얘하고 이 부분은 좀 겹쳐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 출력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옵셋으로 약간 이쪽을 넓혀줄 거예요. 한 5mm 정도? 네, 이렇게 넓혀주고, 네, 5mm 정도 충분히 넓혀줬고, 그다음에 얘도 안쪽으로 한 5mm 정도? 네, 또 들어오고, 안쪽에 있는 커팅 부분이랑 얘랑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네, 얘도 옵셋 해서 안쪽에 있는 라인도 한2 정도? 2mm 정도 더 이렇게 만들게요. 자, 지금 제가 한 거를 이렇게, 자, 이세 개를 다 정리를 좀 해서 그두 개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아무래도 서로 연결해 줘야 되는 연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다른 걸다 가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단어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지. 자, 트림 잘라서 여기 정리해 주시고, 여기 정리하고, 네, 여기도 정리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네, 정리하고, 아, 이 부분도 그냥 다 정리를 하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조인으로 다 웰드를 해주시고요. 웰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익스트루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해서 두께는 뭐한 1mm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두껍게 할까요?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한 2mm, 2 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두께가 이렇게 되겠죠. 출력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께가 2mm 정도 두꺼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보여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얘하고 얘를 이제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만들려면 불린 유니온을 써주시면 불린 유니온을 써주시면 이렇게 다 합쳐지겠죠. 다 합쳐지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대로 출력을 하시면 쿠키 커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쿠키 커터를 딱 찍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왜 껴가지고 쿠키가 같이 딸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요 안쪽도 살짝 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쿠키를 딱 찍었는데 아무래도 요 안에 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라인을 다시 선택하시고 옵셋. 네, 제가 지금 옵셋만 단축키를 계속 썼는데 옵셋은 요거 있죠? 커브 툴에 가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옵셋 여기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 툴에 그래서 옵셋으로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커브에서 옵셋. 안쪽으로 1mm만 이렇게. 자, 이제 이 라인을 만들었고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밑으로 내리고 자, 안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얘하고 빼주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불린 빼주기. 얘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를 유니언 네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아마 쿠키 커터가 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트맨 모양의 쿠키 커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펩시맨님, 오늘 유일하게 펩시맨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와 계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펩시맨님. 시민님 그 연성대에도 가끔 오시고 그분 아니세요? 저 얼굴 기억하는 것 같은 기억나는데 네 요즘에도 연성대 가세요? 네네네 아니, 저 모자 쓰고 오시고 젊으시고 기억나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놀러 오세요. 제가 수요일하고 월요일은 사무실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시간 되시면 그때 놀러 오시면 네. 저도 최근엔 못 갔어요. 네, 놀러 오세요. 아마 DLP 모임은 네, 수요일하고 월요일이요. 월수. 제가 다른 날들은 네, 학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오후 늦게나 들어오거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아침부터 있으니까 네,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손님 한분 들어오셨네요. 네, 놀러 오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재미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좋고요. 자, 배트맨 모양의 쿠키 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이미지들을 보니까 네. 별거 다 있네요. 배트맨 만들었으니까, 예. 아, 꽃이 뾰족하면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쉽게 잘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뾰족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뭐, 프린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뾰족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쓰는 게 MS, 오브젝트 빌드 MS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0.8 노즐이잖아요. 그러니까 0.8 노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를 1mm로 줬을 때 이거 두번 지나가거든요. 겉에 한 번, 네, 안쪽 요 라인 한 번, 요쪽 라인 한 번.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아마 0.55가 이제 두번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도가 조금 단단해지겠죠. 예, 네,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라인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플라스틱 이게 눌러서 강도를 견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깎는 거는 좋은데 모서리 깎는 건뭐 지난번에도 했지만
여기 챔버 이런 거 주시면 되거든요. 요 클릭하시고, 네, 여기 이제 그 얼마나 깎을지, 네, 0.4 정도 줄게요. 0.4 하고, 네,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엔터 눌러주시면,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잘라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긴 한데, 이렇게 뾰족하면 모양이 좋긴 한데, 프린터에서 출력이 안될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작업을 굳이 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배트맨 말고 슈퍼맨 한번 해볼까요? 슈퍼맨? 슈퍼맨 로고. 슈퍼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자, 저는 주로 이미지 리서치를 핀터레스트라는 걸 쓰고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찾아주는 아, 호빵맨이요? 네, 호빵맨은 핀터레스트에서 찾을 수 있나? 일단 구글에서 그럼 찾아볼게요. 구글. 네,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찾기가 되게 좋아요. 좋은 이미지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핀터레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핀터레스트는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계시면 가입도 간단합니다. 저 호빵맨. 호빵맨 이미지. 어떤 게 좋을까요? 호빵맨. 그냥 요걸로 할게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을 바탕화면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과정. 네, 아까 했었죠. 자, 얘는 아까 만들었던 건 옆에다가 좀 치워놓고. 이미지 불러오는 건 옆에 여기 서페이스 이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픽처 프레임 네, 픽처 프레임 클릭하시고 호빵맨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그릴 때 사각형이 이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가 근데 여기서 대충 그리시면 되니까 수직으로 정확하게 네 쉬프트 버튼 꾹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 사이즈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호빵맨이 딱 들어가죠. 아까도 네 호빵맨 저 얼굴만 할게요. 네 몸통 다 그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호빵맨 얼굴만 할 건데 이 얼굴 이 부분의 사이즈를 아까 봤던 것처럼 얼마 정도면 될까요? 빵맨 얼굴 한 7cm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기준이 될 만큼의 여기서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리는 게더 쉬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7, 10 하고 엔터. 그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잡고 클릭 한번 해주고 자, 더 이어지는 선 그릴 거 아니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끝 하고. 자, 여기서 얘를, 자, 머리, 호빵맨 머리를 여기까지 키우면 되는 거죠. 자, 스케일 버튼, 네, 스케일 버튼 클릭하시고, 자, 당연히 이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고 계셔야겠죠. 이미지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 클릭하시고, 이 끝점에서 클릭, 자, 여기, 이 원의 요 부분, 그러니까 얼굴의 요만큼, 여기 이 부분을, 이 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좌우 크기를 어디까지 늘린다? 자, 여기 끝까지 늘려준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일 버튼으로 얼굴 사이즈를 만들었죠. 자, 이제 라인은, 네, 이제 필요 없어서 지울게요. 지우고. 자, 원은, 얘는 지금 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정원은 아니네요. 근데, 뭐 정원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원을 직접 얘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는 네, 다른 선 그리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충 그렸죠. 네, 원이 살짝 찌그러졌는데 에디트 하시면 되죠. 포인트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해서 포인트 클릭해서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아, 근데 자꾸 뒤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선택이 자꾸 중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것까지 자꾸 서페이스가 나 자꾸 걸려서 그래서 얘를 락을 걸게요. 얘 클릭하시고 락은 여기 자물쇠예요. 이 자물쇠 그냥 딱 눌러주시면 얘가 더 이상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로 이렇게 모양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적당히 다듬어 주시면 호빵맨의 얼굴이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 포인트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호빵맨 얼굴 라인을 대충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자, ESC 계속 누르면 이제 포인트가 사라지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커브 라인으로 네,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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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오른쪽 버튼 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오른쪽 버튼, 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에 요거, 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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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수정,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다듬었고, 자, 다 다듬었으면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네, 복사는 검불이 있으신 경우는 그냥 잡고, 요 그리드 모양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서, Alt 버튼 누르고 여길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예,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또 여기에 맞게 간단하게 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수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반대편에 복사는 미러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미러 하시고, 얘를 여기서 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 안쪽에 얘도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잘 네, 스냅이 걸려 있어서 자꾸 걸리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운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라인을 일단은 이렇게 다 그려봤고, 지금 입을 한 거죠? 네, 입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 입을 조금 밑에다 그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선들이 많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빵맨의 특징인 이 볼하고 코하고 이 부분이 물론 나중에 이제 쿠키를 만약에 만들면 여기는 이렇게 홈을 파주고 이 부분을 뭐 새로운 다른 재료로 이렇게 덧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부분을 조금 옵셋으로 해서 이렇게 몇번 원을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다른 패턴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도. 자, 예,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원을 하나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살짝 이렇게 늘려줄게요. 네,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로 만들어서 찍어봐야지 알겠죠. 아무래도 뭐 3D 프린터를 가진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나만의 새로운 쿠키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돌려주기 돌려서 적당히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를 옵셋 한 3mm 3mm 간격으로 이렇게 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찍어버리면 아무래도 뭐 호빵맨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패턴이 생기겠죠. 자 이제 얼굴 부분 다 나왔으니까 몸통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요 부분 이제 이 부분 락 걸었던 걸 해체를 해서 얘를 이제 위치를 옮겨볼게요. 락 해체는 잠금장 그 자물쇠 요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여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얘를 클릭하시고 얘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그럼 이제 얘가 다시 선택이 돼요. 그럼 얘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놓으면 예, 호빵맨 얼굴만 이렇게 남겠죠. 네,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대로 외곽을 두께를 옵셋해서 1mm 정도 엔터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강도가 좀 약하다고 느껴지시면 옵셋으로 노즐 두께가 0. 저는 0.8 쓰니까 그 0.8의 배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 하면 라인이 두번 지나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다 두께를 줘야 돼요. 예, 두께를 다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옵셋을 이렇게 하면 0.8이니까 1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요걸 다 이어줘야 되거든요. 요걸 다시 이어줘야 돼요. 이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라인 뭐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우선 이렇게 그리고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으려면
여기 커브에 커브 툴에 가 보시면 이그 선을 이제 이어주는 아크 블렌드 아크 블렌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얘를 이 선을 요 선에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는 건데요.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이어줘요. 그다음에 엔터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그리고 완료됐으니까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얘를 조인 해주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제 명령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거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다음 명령어 바로 되죠. 아까 했던 명령어 한번더 되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조인. 자, 이제 여기 이 부분 옵셋. 1mm. 그 다음에 얘도 바깥쪽으로 1mm.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래서 쪽방면의 이미지가 코가 더 커서 겹쳐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얘가 안쪽으로 작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다 선택한 다음에 트림 버튼, 예, 역시 트림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요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시고, 여기 터진 부분만 또 아까, 예, 요거 아크 블렌드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여기 엔터, 또 클릭, 여기 엔터. 자, 지금 계속 제가 반복됐던 건한번 명령을 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스페이스바나 엔터 누르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하시고 조인을 또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선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얘도 옵셋.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솔리드로 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거, 엔터. 요거,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선택해서 조인. 네, 눌러주시고. 자, 얘를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우선 제일 높아야 되는 게 이제 얘죠. 얘는 10으로 아까처럼 하면 이제 10 높이만큼 올라가고요. 자, 얼굴에 이제 무늬를 만들어 줄 눈썹이랑 그다음에 코하고 입 부분. 자,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주 깊이. 그래서 얘를 높이하고 7 하고 엔터 눌러요. 그럼 얘는 이제 깊숙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눈하고 얘네들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아주 깊숙이가 아니라 이제 살짝 표면에만 이렇게 그 살짝 눌러주는 정도? 그럼 얘는 5로 하죠. 5 엔터. 이렇게 되겠죠. 이 깊이에 따라서 아마 깊이 들어간 부분은 아주 진한 라인이 생길 거고, 조금 얇은 부분 이런 분들은 살짝 그 표면만 늘리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일단 기본 모양, 찍히는 모양은 만들었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두면 다 나풀나풀 다 떨어질 테니까 뒷부분에 붙여줘야 되니까 그 붙여주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안쪽으로 옵셋. 자, 얘는 5 하고 엔터 해서 우선 눈썹과
이런 걸 붙였고요. 그래서 눈썹 부분에서 또 커브를 옵셋. 얘는 한3 정도, 아, 2로 할게요. 2. 2mm 정도 이렇게 옵셋. 얘도 마찬가지로 2mm 정도 옵셋. 3이 더 나을까요? 3으로 할까? 네, 일단 2로 계속 해봅시다. 하고 눈도 또 2mm 옵셋. 여기도 2mm 옵셋. 자, 코 부분도, 자, 코가 지금 2mm 옵셋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자, 옵셋. 잘 되네요. 별 문제 없이. 자, 요렇게. 그리고 입도 옵셋.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 얘네들은 굳이 옵셋을 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맨 외곽에 있는 애 하나만 옵셋을 하는데, 얘를 3으로 할게요. 3. 3. 네, 3으로 했더니, 애매하게 여기가 제대로 겹쳐지지가 않았는데, 자, 이 부분을 3보다 더큰 값으로 해야겠네요. 4로. 옵셋. 4.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겹쳐질 수 있도록. 얘도 또 옵셋 똑같은 거니까 4. 네, 이렇게 해서 다 겹쳤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살짝 좀 부족, 여기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그냥 붙여주셔도 돼요. 자, 우선 지금까지 옵셋 했던 애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외곽 요 라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감춰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얘네들을 잘라줍니다. 다 선택하시고, 라인 다 선택하시고, 자, 트림 버튼 클릭하셔서, 얘네 합쳐지겠죠? 이렇게 합쳐질 거고요. 요거, 네, 이렇게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렇게 다 합쳐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 다 정리되고, 얘도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요. 자, 여기도 다 안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고요. 네, 이렇게 정리되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애매하죠? 이런 부분은 그냥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가운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냥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역시 트림 이렇게 잘라주고, 얘는 지워주고요. 아까 우리 명령어 배웠었죠? 커브에서, 네, 아크 블렌드로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그다음에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붙여주겠죠. 그래서 다 되면 이제 조인. 아, 여기도 있군요. 여기 이 부분도, 네,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트림으로 자르죠. 이렇게. 그리고 원은 지워주시고, 아크 블렌드로 이 부분, 이 부분 블렌드. 또 아크 블렌드로 이 부분, 이 부분, 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조인 명령 해주시고, 자, 다시 켜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아. 옵셋. 자, 안쪽에 있는 라인, 옵셋 바깥쪽으로 해서 얘하고 안쪽에 있는 이 선들하고 익스트루드 해야겠죠? 자, 익스트루드를 하면,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아까 같은 경우는 네, 안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내릴게요.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쿠키 커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다한 덩어리로 합쳐야 되니까 다 선택을 하세요. 다 선택하시고 불린 유니온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다 계산을 해서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겠죠. 네, 이렇게 호빵맨 쿠키 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코 부분에 또 쿠키가 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구멍을 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속,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콕 찍으면 이제 밀어낼 테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쿠키 커터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라인 작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라인 작업하는 거, 뭐 트림을 썼던 거, 그 다음에 오늘 몇 회였던 것 중에 뭐 아크 블렌드 같은 명령. 아크 블렌드 같은 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라인들이 있었을 때이 라인들을 이 탄젠트 값을 잘 맞춰서 다음 라인으로 이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런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줘라 라고 블렌드를 명령을 주면 자, 얘 클릭하고 자, 여기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얘랑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어줘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클릭,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곡선의 이 값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어주는 명령어였습니다. 뭐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들을 네, 대략 알 수가 있었네요. 이번 모델링에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걸 출력을 해서 쿠키가 아니고요. 뭐 찰흙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AS 네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리려면 얘는 좀 모서리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찰흙이나 뭐 이런 거 찰흙 말고 만약에 아니면 진짜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두피 뭐 이런 데다 해볼까? 만두피. 아, 만두피는 당연히 높이가 안 나와서 안 되겠네요. 쿠키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쿠키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나? 집에서 쿠키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쿠키 제가 만든 쿠키를 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맛이 나올 줄 알고? 자, 아무튼 한번 쿠키 커터 쓸 일이 생기면 그때 또 하고요. 뭐 요즘에 보니까 쿠키 커터 말고도 뭐 식빵을 커팅을 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모양으로 토스트기에 집어넣기 전에 살짝 꾹 눌러가지고 집어넣으면 요 패턴의 모양이 나는 이렇게 빵 같은 것들을 네,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궁금하신 거랑 그 이거 말고 다른 거 혹시 뭐 모델링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불린이 실패하는 경우,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불린이 실패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다라는 어떤 경우를 제가 뭐콕 집어서 이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불린이 실패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3D Max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써봤고요. 원래는 주로 3D Max를 많이 썼어요. 그 3D Max라는 프로그램과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그 톨러런스 수치로 본다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라이노는 그래도 정교해서 불린이 정말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노는 아까 보셨지만 이그 호빵맨 그려갈 때 트림 같은 거 하면 다 잘리고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불린도 마찬가지로 라이노는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맥스 같은 경우는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맥스에서 안 됐던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때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올림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반올림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라이노의 이런 방식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른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인들이 이렇게 트림으로 잘 이해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곡선 면이랑 이 곡선이 이렇게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트림을 시도를 하면 얘가 이렇게 잘린단 말이죠. 근데 이 자를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잘랐을 때 얘가 여기랑 요거 두 개의 교차점을 잘랐단 말이에요. 여기를 잘랐어요. 근데 이 잘린 이 지점이 그 라이노에서 만약에 여기 좌표값이 있다면 그 좌표값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원래 곡선이 그대로 가는 거고, 얘랑 둘이 교차되는 이 지점을 계산해서 만들어 냈더니 XYZ의 좌표값이 그 실제로 원래 겹쳐졌을 때의 좌표값이 아닌 이 안쪽 부분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톨러런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뭐 X 좌표가 0.00 1이다. 그런데 얘가 계산하는, 그러니까 맥스, 그러니까 이 라이노에서 계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좌표는 0.001까지 표현을 안 하고 0.01까지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반올림이 되거나 뭐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르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드리는 것 같진 못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트림을 실행하고 난 뒤에 라이노는 이렇게 분명하게 딱 만들어주지만, 맥스 같은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랐는데 여기에서 잘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차되는 이 지점이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딱 하면 거기 딱, 아, 여기 당연히 여기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컴퓨터기 때문에 잘랐을 때이 교차되는 지점을 결국은 XYZ 값으로 표현할 때 자기가 가진 그 한계 수치의 범위에 더 작은 범위에 속한 점이라면 그 부분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이렇게 확대를 막 해보면, 그러니까 예, 여기 확대를 막 해보면 여기가 점을 찍을 수 없는 그 위치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찍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 뒤부터는 이게 트림이 안 돼요, 여기서.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겹쳐지지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트림이 안 되는 주된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맥스를 제가 사용하다가 가장 짜증났던 건이 트림조차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맥스 얘기를 길게 했냐면,
라이노도 맥스도 결국은 컴퓨터라는 어떤 그 아주 분명한 프로그램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왜 이거를 못 빼주냐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되게 컴퓨터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부실한 어떤 뭐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안 빠지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이해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이제 라이노에서 불린이 잘안 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얘를 제가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놨어요. 얘하고 분명히 두개 겹쳐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줘라라고 하면 이만큼이 빠지겠죠.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당연히 자 불린에서 얘를 클릭하고 빼주기 디퍼런스 그다음에 얘 클릭하고 빼주면 이게 빠져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이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려놨어요. 자, 아까는 분명히 윗부분에 그냥 그대로 겹쳐져 있는 상태였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복사할게요.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려고. 자, 얘하고, 자, 요렇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자, 얘에서요, 이만큼 윗부분을 잘라내고 싶어서 제가 덩어리 이만큼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교차해서 뺍니다. 먼저 얘랑 얘를 클릭하고, 빼기, 얘를 빼요.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얘를 한번 봅시다. 아, 얘하고요, 이 면하고 이 면이 지금 같은 면이에요. 동일한 면이라는 거죠. 동일한 면. 같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서로를 빼준다고 했을 때이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애매하다는 거냐면 당연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면이면 겹쳐서 그걸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도 큰 무리 없이 빼주긴 했는데 겹쳐졌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 어떻게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다고 표현을 한건 가끔 어떨 때는 빼주고 어떨 때는 안 빼주니까 저도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이걸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경험에 의해서 늘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얘 빼기 요거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고 얘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파고 싶어요.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이 박스에 이제 홀이 요만큼이 났는데, 얘를 더 깊게 파주고 싶어서, 요렇게 더 깊게 팠어요. 내가 요만큼을 더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빼는 거예요. 자, 얘 클릭하고, 자, 여기서 얘 빼는 거죠. 다시 한번. 얘 클릭하고 빼기 얘 하고 엔터. 자, 또 빼줬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면하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면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겹쳐진 요만큼만 빼줘야지 이 겹쳐진 이 부분은 이 라인은 이 면은 이 원기둥의 이쪽 면과 얘 안쪽 면이 부분이 두 개가 분명히 겹쳤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면 애매한 거예요. 이 면을 지울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처럼 당연히 안 지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컴퓨터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홀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에 얘를 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일수록 더 그렇고요. 분리는 여러 번 했을 때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 케이스를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대략 이제 감을 잡고 빼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리를 한번더 했다거나 분리가 여러 번 됐다거나 예, 그런 경우들이 주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일이 발생하죠. 분리 페일이라고 아마 뜰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안 되는 정말 도대체 알수 없이 안 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전에 뭐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뭐 혹시 이제 이게 이렇게 조인이 안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솔리드 상태가 아닌 경우에 네, 분리가 안 되는 건 이제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솔리드여야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솔리드가 아닌 경우는 네,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라서 예, 분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예, 분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뭐 이런 형태들은 사실 별로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예, 컴퓨터가 잘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좀 이해되셨나요? 그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은 컴퓨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실 라이노는 아주 고급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가격도 되게 싸고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면 다른 설계 툴에 비하면 되게 싼 거거든요. 맥스만 해도 뭐한 500만 원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겠는데, 그러니까 좀 비싼 툴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솔루션이 좋진 않아요. 대충이라도 이해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제가 좀더네안될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뺐을 거다, 뺄 거다 그러면은 좀 더, 예, 뭐 이렇게 두껍게 해서 얘를 뺀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빼는 방법을 좀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보다는 제 사례를 다른 걸 한번 잠시만요. 좀 복잡한 형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복잡한 형태. 주로 부품류. 에서 좀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아 키캡 얘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만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기계 세팅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형태들이 자 이제 블린을 하려면 블린이 잘 되려면 혹시 이제 이 면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익스플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폭파시켜 버리면 얘하고 면이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면이에요. 아무래도 뭐 늘리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면들이 다 쪼개져 있겠죠. 이렇게 예, 아무래도 뭐 누더기처럼 막 붙였다가 뗐다 뭐 아니면 늘렸다가 잘라가지고 더 이어 붙였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쪼개지는 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도 이렇게 한 덩어리의 면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좀 이제 뭐 제가 표현하면은 누더기 같은 오브젝트 이런 누더기 오브젝트들에서 이제 분리를 할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잘라내고 싶었는데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이제 지금 두꺼운 건 면이 여기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십자 라인하고는 다르게 얘가 두꺼운 건 면을 이렇게 익스플로드 했을 때 여기가 면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애초에. 자, 그러면 이럴 때 익스트루드 해서 이런 경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 빠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불린, 빼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은 또 빠졌는데 이런 경우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살짝 이렇게 돼서 보시면 여기 지금 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겹쳐진 이렇게 면이 직접 겹쳤을 때 이럴 때는 잘 빠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끔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나눠져가지고 찢어졌던 면이기 때문에. 그 면에 그 찢어진 면들 같은 경우는 연산할 때 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가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교차점을 찾아서 빼주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안 빠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찢어졌던 부분을 또 나누고 찢어서 다시 붙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면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다면 분리를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드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면 중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다 지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조인을 다시 하면 이제 이면다 지웠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겠죠. 이럴 때 여기 보면 디플리케이트 보더라 그래 가지고 요 부분 라인을 요렇게 요걸로 라인으로 뽑아내고 그다음에 서페이스 프롬 플랜 커브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예, 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면이 깨끗한 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끗한 면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데에서는 분리가 좀더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면들보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실 때는 이제 얘도 다 이렇게 익스플로드해서 이런 것들 면을 조각된 면들을 좀씩 정리를 해주면 좀더 예, 모델링이 정리가 되면서. 불린할 때 좀,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됐던 불린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불린이 안 되던 것들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해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조건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린이 안 됐던 이유는 분명히 그 조건 하에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사람 보기에는 빠질 수 있는데 왜안 빠질까? 근데 컴퓨터가 분명히 어떤 요소에 의해서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주면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 조건은 예, 뭐
그 이제 상황을 좀 바꿔주는 거죠. 모델링에 이제 뭐 점이 만나는 지점들을 좀 움직여준다던가, 예,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나중에 정말 불륜이 안 되시는 파일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시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뭐잘안될 수도 있지만, 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불리는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안 되고요. 아, 불린 때문에 정신이 반짝 들었네요. 원래는 밥 먹고 와가지고 되게 졸렸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좀 어리버리했는데, 아무튼 불린 얘기가 나와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네, 한 30분 정도 더 이런 질문 이렇게 받아서 좀 진행을 해봤고, 아, 저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는 안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요. 예,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